오늘은 오대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산은 설악산과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졌으며 상당히 저평가됐습니다. 오대산은 평창군 진부면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서울역에서 KTX로 1시간 40분밖에 안 걸리니 서울에서 서울끝까지 가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진부면은 전체 인구가 11,000명이고 주민의 절반은 농사를 짓습니다. 오일장도 있고 상당히 토속적인 분위기죠. 아파트들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진부면에는 아주 유명한 맛집인 부일식당이 있습니다. 산채 정식집인데 반찬 가짓수가 많고 당된장이 일품입니다. 진부에는 막국수집들도 많고요. 진부는 2006년에 산홍수가 나서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 대홍수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진부면에는 방아다리 약수가 있는데 코로나로 잠정 폐쇄됐습니다. 철분이 많은 탄산수입니다. 평창군은 해발 고도가 높으며 남한에서 가장 일교차가 크고 온도가 낮아서 고랭지 농업을 합니다. 진부에서 11km 정도 올라가면 오대산 국립공원이고 그 안에 월정사, 삼원사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월정사 가는 길에 식당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진부에서 가장 큰 호텔인 사성급 켄싱턴 호텔이 월정사 가는 도로에 있으며 1박에 12만원 정도입니다. 월정사 올라가는 도로 왼쪽에는 민박과 펜션들이고 계곡이므로 어디서든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먼 옛날에 세조 임금도 왔던 명사 차린 오대산 월정사입니다.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고 방문객이 많습니다. 이 앞이 전나무 숲길인데 드라마 도깨비에서도 나왔죠. 호젓하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최고의 사생로 중 한 곳입니다. 월정사 앞 계곡으로서 삼원사까지 20리를 이어집니다. 국립공원 아니라서 취사, 야영, 수영이 모두 금지됩니다. 물놀이를 하실 분은 국립공원 매표소 아래의 민박촌에서 가능하며 도로 옆이 계곡 하류라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월정사에서 삼원사로 올라가는 길은 비포장도로로서 7.2km인데 오른쪽이 계곡입니다. 삼원사 입구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지정 야영장이 있으나 밤에 이슬이 내려 춥고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으므로 비닐을 준비해야 합니다. 삼원사는 해발 917m, 정멸보궁은 1170m, 그리고 오대산 최고봉인 비로봉은 1563m로서 삼원사에서 왕복 3시간 반이 걸립니다. 따라서 또 다른 봉우리인 노인봉과 소금강 쪽으로 가려면 비로봉까지는 가기 어렵죠. 한 봉우리만 선택해야 합니다. 삼원사 정멸보궁은 가장 풍수지리가 길한 터인데요. 사방의 모든 산이 높이가 같아 보입니다. 그만큼 전망이 좋고 해가 길게 오래듭니다. 오대산 최고봉인 비로봉인데요. 정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최고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대산에는 다섯 봉우리와 다섯 개의 대가 있기 때문이죠. 오대산이 자리잡은 평창은 남한에서 가장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도 열렸고요. 이곳은 산림식생 분류학상으로 온대가 아니라 냉온대라 부르죠. 전형적인 중부 온대식생인 설악산과는 다른 수목 분포를 보입니다. 냉온대 수목인 복장나무, 북의꽃나무, 티나무, 서어나무, 들매나무 등 남한 다른 지역에서 잘 볼 수 없는 나무들이 삽니다. 골이 깊고 그늘이 지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죠.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므로 오대산의 생태학적 가치는 높습니다. 오대산 노인봉, 그리고 소금강을 가려면 월정사로 다시 내려오셔서 진곡의 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길고 구불구불한 길이지만 천천히 올라가시면 운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곡도 나오고 양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상에는 진곡의 정상휴게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금강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차를 타고 이 길을 따라 내려가시면 소금강입니다. 또 하나는 차를 안 가지고 노인봉을 가는 등반객들인데 휴게소 탐방로에서 완만한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노인봉 정상이 나오고 아래로 내려가면 소금강 계곡입니다. 대부분은 진곡의 정상 휴게소 언덕을 내려가는데 경사가 심해 간혹 브레이크 이상이 오는 차들도 있습니다. 언덕을 타 내려가면 송천약수와 계곡이 나옵니다.
좀 쉬었다 계속 내려가면 소금강 입구가 나옵니다. 하류에서만 물놀이가 가능하고 국립공원 안에서 수영이 금지됩니다. 수심이 너무 깊고 물이 차서 위험하며 물고기들도 삶으로 환경 파괴하면 안 되겠죠. 소금강 아류에는 오토 캠핑장이 있고 주변에 마트도 많아서 불편함이 없지요. 구경 잘하셨나요?